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마른 뼈 말고요. 사실 선지서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다양한 환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있게 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덜어주고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폐허를 덮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직접 저자분들 모시고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리 독자들에게 각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선 목사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10년 넘게 함께 이제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고요. 또 함께 일했던 것으로 이 시간 그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역시 같은 남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철규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책이 나온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같이 우리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책에 대한 소개, 또 에스겔 본문 자체에 대한 소개를 가지는 이런 시간을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걸 목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만 해도 남포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하남에 개척을 해서 뜰안교회, 여기 이제 저희 교회인데, 예, 개척을 해서 이제 딱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겔 얘기를 앞에서 다 해주셔서 저는 이제 진행되는 것을 잘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실 여기 지금 뜰안교회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딱 들어왔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눈에 이렇게 요즘에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제가 일부러 돌발 질문. 자, 책이 나왔습니다. 표지 어떠십니까? 책 나왔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떠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에스겔 분위기와 굉장히 잘 맞게 디자인을 네. 잘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목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아마 강 목사님, 윤 목사님이랑 편집하시는 분들이랑 상의하셔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제목도 아주 잘 지어서 제목, 내용, 표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형님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이번에 책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좀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감사하고 또 책을 내도 되나 하는 조심스러움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책 제목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네. 그 저희가 책 제목 정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수요일마다 출판부에서 이제 기획회의를 하는데 에스겔서는 이제 내기로 하고 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될까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제 느낌으로 한 달 정도를 제목을 못 정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름을 막 얘기하다가 제가 환상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환상이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제 키워드들을 여러 개 이야기했는데 우리 강선 목사님께서 그러면 폐허를 덮는 환상이 어떠냐 라고 딱 제안을 해주셨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한 달 동안 있었던 모든 논쟁의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아. 그래서 다 저희 출판부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저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책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책 표지도 그 제목에 걸맞게 나온 것 같아서 네. 사실 너무 만족스럽고 그 앞에 저희 직원분들이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잠깐 나가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 약간 좀 떨고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책을 처음에 이제 가편집본으로 한 권으로 된 걸 받았다가 이렇게 이제 완성본을 받았는데 책을 받자마자 처음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 권의 성경을 여러 명이 이걸 나눠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에스겔처럼 좀 해석하기 까다로운 그런 본문들이 담겨 있는 성경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신학적 통일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본문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숙제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부에서 같이 설교한 게 몇 년쯤 되죠? 7, 8년쯤 되지 않을까요? 8년. 아, 그럼 세 분 목사님께서 7, 8년 동안 한 청년부에서 같이 설교를 예, 제가 청년 1부 하고 네. 청년 2부 하고 청년 3부 맡아서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청년 1부는 청년 1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이제 집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부는 2부대로 3부는 3부대로 했는데 네.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당에 내려가서 청년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연합 예배 끝난 다음에
각 부서 예배로 이제 흩어지자 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통일성을 위해서 설교 본문을 하나 정해놓고 예를 들어 강 목사님께서 사사기 1장을 하시면 제가 2장을 하고 뭐 서 목사님이 3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 해서 한 그 과정을 한 6, 7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한눈에 보는 이제 구약 역사라는 책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이제 서로 좀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약간 이제 설교 회의를 좀 해서 이 성경의 이 본문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이제 전달할 것인지도 네. 서로 좀 맞춘 상태에서 그렇게 한 7, 8년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에스겔서를 설교할 때쯤 돼서는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눈빛만 봐도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보다 네네. 이렇게 좀 호흡이 잘 맞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에스겔서 강의를 하기 전에 구약을 사사기에서부터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제 훑고 신약도 이제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훑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네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약간 구약의 묵시록을 좀 다루고 싶다. 이제 뭐가 좋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랑 가장 좀 개연성이랄까 친연성이 있는 에스겔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를 그 강해를 한 설교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그렇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 약간 이제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앞에 네. 한 6, 7년 이상 되는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기간이 있어서 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은 그냥 6, 7년 동안 회의했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치열하게 같이 논의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렇게 오랜 시간 합을 맞추시면서 여러 성경들을 다루셨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다른 설교문들도 많으실 텐데 굳이 에스겔로 출판을 좀 결정하신 계기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출판부에 물어보셔야 돼요. 아, 저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 에스겔을 냈으면 네. 좋겠다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출판부 쪽에서 먼저 그 말씀을 하셔서 네네. 좀 놀랐었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네. 이제 에스겔이 사역할 때가 이제 저희는 이제 30살쯤으로 보는데 네. 그때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첫 직무를 시작할 나이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좀 고위직에 속했던 아마 이제 포로로 처음 잡혀간 걸 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평생을 내가 성전에서 봉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자기 그 커리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네. 준비를 해 왔을 텐데 그 봉사할 대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는 상황.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좀 청년분들의 상황이랑 되게 좀 이렇게 겹쳐졌어요. 네. 그래서 청년부 설교에서 왜 에스겔을 설교했는가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처한 상황,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이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겪는 상황하고도 굉장히 비슷할 수 있겠다. 그럼 그 상황에서 에스겔이 들었던 말씀이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에스겔서를 선택했던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책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에스겔 하면 사실 마름표밖에 잘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아까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마름표 외에는 다른 설교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에스겔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해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에스겔이 활동했을 때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좀 한 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이었었죠. 그때 이제 요시야 왕 때 잠깐 부흥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나라도 바로 세워지고 그러던 시대에 이제 그 전쟁에 휘말려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들이 갈리게 되고 그 외세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바벨론 이제 북쪽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남쪽에서는 애굽이 이제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형국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의 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에스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사로잡힌 지 5년이고 5년이 더 지나면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이제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이제 에스겔이 부름을 받는 거죠. 이제 에스겔은 책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에스겔뿐 아니라 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죠. 그렇게 양쪽에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 있는 그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마땅히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제사장들이 성전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에스겔을 보시면 네. 조금 와닿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오래됐다고 생각 안 나신다고 하더니 뭐 네, 긴장이 되니까 아드레날린이 쳐가지고 술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책 제목이 이제 폐허를 덮는 환상이잖아요. 목사님께서 정해주셨다고 하는데 표지를 보면 책 제목을 생각했을 때 폐허를 덮는 환상이니까 굉장히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뭔가 소망이 있을 것 같은 미래를 좀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각 권의 제목이 이제 환상, 우상, 그다음에 심판, 결국에는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에스겔의 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키워드도 출판사에 정한 거예요. 사실 이 두 분은 출판사 네. 기획회의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그 기획회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약간 지금 억울함이 묻어나죠. 아니 억울함이 아니라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네. 저한테는 질문하지 마시라고. 아, 네. 처음에 이제 에스겔이 이제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죠. 네. 그 우리 익히 잘 아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UFO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문제가 있죠. 예, 예.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인간의 언어를 형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에스겔이 궁리를 하여 그 적어놓은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오해할 수밖에 없을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로 막 가득한데 이 현실이 너무나 그 무겁기 때문에 그 현실이 에스겔의 어떤 그 주변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그 현실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이미지와 말씀으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하늘의 성소를 본 건데요. 환상을 통해서 네. 눤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소는 이제 몇 년 뒤면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봉사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간 곳에 망한 것 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화자찬 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강선 목사님께서 그 1장에서 그 환상에 대해서 그 바퀴의 환상에 대해서 해설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준비하면서 뭐 수많은 주석들을 참조하는데 그 어떤 주석에서도 볼 수 없는 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지지하는 그리고 건강한 교리가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아주 탁월한 해석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뭔지는 예, 책을 사서 보시면 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역시 유튜브를 제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셔서 이제 환상의 의미 이제 저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네네. 있을 것 같고요. 그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뜰 수조차 없는데 그 현실을 압도하는 환상으로 우리의 눈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위를 확 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더니 우리가 왜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가?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이었구나.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어디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소인 예루살렘 그 성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제일 극심했던 거를 또 환상 중에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에게 지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혹은 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죄의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우상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폐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가 굉장히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뭐랄까 지적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결과로 심판이 있는데, 뭐 미량 같은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주제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한국 개신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의 어떤 그 교리나 개신교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 뭐랄까 값싼 은혜. 너희 뭐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며, 너희가 그렇게 온갖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너희는 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래서 너희는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지적을 저희가 많이 듣는데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를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 지었냐? 심판받아라. 아마 그런 메시지는 우리 중에 강소 목사님이 제일 잘 전달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굉장히 온화하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막 저랑 서 목사님은 아니 왜 저렇게 세게 하면, 세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제 야 저걸 알아들으면 저건 정말 다 죽으라고 하는 얘긴데 이제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지엄하시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임한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철회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심판은 심판대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우리가 잘 헤아리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냐?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의 사실은 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참된 어떤 종말론적인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좋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재료를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에스겔이 어떤 상태였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재미없는, 그것조차도 못 보겠는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이제 어떤 기분이 되면 어디를 둘러봐도 그 흥미를 끌만한 것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나이에 낯선 곳에 가서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뭐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돌릴 수 있었을까? 이제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말을 거는 게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제 에스겔서에서 그 다루는 내용은 뭐라 그럴까? 조망을 해보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어가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보충, 좀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환상, 우상, 심판, 회복 이제 이렇게 키워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건 읽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더듬더듬 나아가다 보면 이런 주제를 만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심판 같은 주제가 관심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에스겔서를 읽어야 돼? 이제 이 질문이 먼저 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에스겔로 봐서는 내가 이런 주제에 도대체 왜 관심이 있어야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주제들이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고 그 우리 모두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제 시각을 갖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이제 방향을 모르더라도 이제 첫 장부터 읽어가면 어딘가 도달할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해봤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는 에스겔서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같이 걸어가 보면 무언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 발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준비하면서 해봤고요. 일단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책 다 본 것 같은 느낌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책은 사셔야 됩니다. 책은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사셔야죠. 강선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네. 이 키워드는 네. 안 읽으면 모른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모른다. 사봐라. 책을 무조건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본문들을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책을 이제 독자들이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사시면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이렇다. 라고 좀 명료하게 한 분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일단 무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는군요. 네. 네. 선빵. 아, 네. 아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네네. 에스겔 설교집을 어디 가서 구하시는 일이 쉽지는 네,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희들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고할 것들을 많이 이제 물론 이제 최대한 찾아서 공정한 시각으로 그리고 또 정통성 있는 해석을 따라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었는데 그런 서적들은 주로 이제 준비된 목회자들의 설교를 돕는 용도로 이제 나온 책들이고요.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저희들이 설교한 대상이 그런 청년들이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청년 3부 중에는 아주 신학 공부를 앞두고 있고 또 신학 공부를 하거나 이랬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오래 신앙 생활을 해왔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청년 1부니까 청년 1부 친구들 중에는 제가 이제 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청년 1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구약에서 이제 다윗, 사울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목사님 이 사울이 그 다메섹에 죽이러 가던 그 사울 맞나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당황하면서 아 수준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조장이었는데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정도의 기본기 그다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 설교들을 진행해 갔기 때문에 네. 물론 아주 뭐 어린이 성경 같이 그렇게 다 어려운 부분들은 빼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본문을 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갖는 어떤 유익함이 네.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 마땅한 설교집이 없으니까 사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존에 설교집 내신 에스겔 설교집 내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읽으면서 되게 친절하게 그러니까 또 앞에 했던 내용을 뒤에 또 반복해 가시면서 하셨던 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그런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이제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게 들었고 어쨌든 사람이 한번 읽고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뒤에 가면서 몇 번씩 반복하면서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들을 되게 좋게 읽었어가지고 그런 친절함들이 묻어나는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낼 때 서 목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학생 위주의 부서를 사역을 하셨고요. 네. 저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제 모여있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강선 목사님께서는 이제 30대 중후반 이상 되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 그 스타일도 다 다르고 화법도 다르고 한데 네.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박영선 목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성장한 그리고 자라난 이제 교육자들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책을 낼 때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주안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출판사가 사실 박 목사님의 옛 책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책을 잘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출판사인데 점점 이제 좀 새로운 저자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고민을 수년 전부터 했습니다. 아. 이제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박 목사님이 그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흐름에 좀 있으면서도 좀 새로운 저자가 없을까 정말 많이 찾았는데 워낙 독특하셔서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를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우리가 내야 되겠다. 이제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어떤 성경을 해설한 걸 책으로 내야 될까 했을 때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지 않으신 그 책이 뭐가 있을까가 또 아주 중요한 네. 그 출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스겔서는 그 뭐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마른 뼈 환상은 굉장히 설교들을 많이 하셨지만 전체를 설교한 그 강해집은 정말 저희도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설교할 때 그런 앞에 참고된 설교들이 없어서 좀 애를 많이 먹기도 했었는데 아직 이렇게 전체를 강해한 설교집이 없으니까 한번 이를 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강해하는 건 일종의 창작 작업이라기보다도 연주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베토벤의 어떤 교향곡이라도 어떤 지휘자 혹은 어떤 그 악단이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 연주자 혹은 지휘자가 연주했던 그 성경의 그 교향곡들 혹은 연주곡들을 이제 그분의 역량 속에서 자라난 하지만 또 이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된 세 명의 이 연주자들이 이 에스겔이라는 본문, 에스겔이라는 곡을 어떻게 연주했는가를 좀 주안점을 거기에 맞춰서 또 보신다면 또 독자분들이 또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교인들이 설교집 읽을 때 보면 네. 이제 재미난 이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설교집은 성경을 설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인용문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성경 인용은 건너가고 설교를 읽으시더라고요. 아마 성경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번역 성경 말투가 옛 말투여서 네, 또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건너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알고 싶어서 설교집을 읽지만 네. 성경은 덜 읽게 되고 이제 설교자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죠. 교인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청중들이 평생에 에스겔서를 몇 번이나 설교로 듣게 될까 또는 읽게 될까. 그래서 아마 10년에 한 번도 쉽지 않을 거라면 이번 기회에 에스겔 본문에 대해서 밀도 높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청중을 만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청중 가운데 한 명으로 내가 대표로 시험 공부를 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표로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지를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설교집을 보시면 네. 에스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네. 이 에스겔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이 있다면 동반자로 같이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 가운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성경 보통 여러 가지 삶의 이제 과제가 있을 때나 질문이 있을 때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답을 찾기는 많이 어렵잖아요. 내가 궁금한 상황들을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성경이 우리 삶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고 삶의 곳곳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과연 성경이 나의 내 삶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하는 질문을 갖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기로 할 때 이제 에스겔서를 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해보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독자분들께서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서를 전체를 다룬 뭐 강의 설교지 많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올해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꾸준하게 한번 읽어가심으로 유익을 좀 누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통 질문입니다. 이거 역시 또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팬데믹 전에 이제 선포된 말씀이지만 역사가 늘 그렇듯이 우리 시대에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독자들에게 책을 통해서 좀 주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섣부른 위로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진통제 먹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네. 성경을 읽고 위로가 되는 부분들을 막 찾아내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읽는 독법이잖아요. 네. 이제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렇게 제목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위로가 되는 우리의 폐허를 하나님의 환상으로 덮으신다라고 돼서 제목 자체는 굉장히 위로가 되겠지만 한번 정말 살펴보시면 사서 보시면 그닥 위로가 안 되실 거예요. 네, 네. 아하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네요. 아하 이 출판사 관계자분들 지금 동공이 막 좀 흔들리고 예,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식의 당이정 같이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책이 네. 아니거든요, 에스겔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삶과 신자의 어떤 현실적인 그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네. 또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달달한 위로와는 다른 그 좀 끔찍하기도 하고 어떤 너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답을 하나님이 내놓으시지만 그 지점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열리는 대목. 예. 거기가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대목이라는 것을 에스겔처럼 이렇게 잘 짜여진 구조로 전달해 주는 책은 저는 그 성경에는 그 에스겔이 제일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맛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죠. 이 책 사지 마라. 달달한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죠. 네. 약간 도전을 불러일으키시는. 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아마 잘 읽거나 설교 듣기가 정말 이렇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이 기회에 한번 에스겔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향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후배 때문에 안 듣던 이제 교향곡을 막 듣게 됐어요. 전에는 이제 잘 안 들었는데 이제 교향곡을 한번 들으려면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3, 40분 이상 되는 곡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3, 40분의 어떤 시간을 인내하면 어떤 곡들은 뭐 1시간 넘어가는 곡들도 많은데 짧은 곡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은 서사와 감동과 그리고 묵직한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 기존에 우리가 취했던 모든 방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시 한번 재고하고 새로운 어떤 해결책 혹은 새로운 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겔만큼 좋은 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해석자의 역량의 부족함으로 이 해석이 빈약하여 이 본문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독자분들의 마음을 본문이 휘어감고 압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이 책의 첫 장을 넘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 기어서 에스겔이 특별히 하는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큰일을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팬데믹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겠고
원래 인생은 망가져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대에나 성경은 다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성경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팬데믹이든 아니든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든 아니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책이 그 이제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네 권으로 만든 이유는 한 권으로 하면 너무 두꺼울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네 권으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시리즈 번호가 없거든요. 1, 2, 3, 4가 없이 도대체 어디부터 읽어야 돼?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이거 많은 것부터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점점 이제 까만 게 많은 것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번호를 안 매기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서 읽으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들어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어서 사실 우리는 기승전결 어느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지 알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멋진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시절에 태어나서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장부터 읽으실 필요 없고요. 끝부터 읽으셔도 되고 중간부터 읽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습이 필요 없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읽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열리는 것 같고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뒤에 읽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느냐라고 이제 굳이 물으셔서 이제 답을 해본다면 굉장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떤 주제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컨텐츠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복사한 얘기는 참 많이 있는데 진짜로 그 얘기를 처음 했던 사람은 꽤나 적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지만 실은 별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서를 짜깁기 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와 있는 답으로 이게 답이라고 제시하지 않으려고 했고 똑같이 저희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똑같은 교우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처지를 많이 생각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 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다 알아라고 이제 혹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죠.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듣기도 전에 다 아셨을까? 그래서 이 책이 앞을 잘 모르게 있는 우리들, 피조물인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에 시작이면 어떨까? 아마도 차근히 이제 같이 그 동료와 함께 에스겔서를 읽어가시면 이제 저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이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나누셔서 감사한데 일단 선지서의 경우 사실 일부분의 본문만 우리에게 익숙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 폐허를 덮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동시에 선지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